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적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실수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종교처럼 믿는다. 왜냐하면 이론이 기반되지 않으면 종교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감정이 현상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분노라는 감정은 분노하는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자,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감정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까? 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질량을 가진 물체와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주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고전역학,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상대성 이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양자역학, 우리의 의식은 원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물리적 힘을 설명하는 고전역학부터 시작할게요. 뉴턴이 던진 질문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가 아닙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분명히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지구로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뉴턴은 이 답을 포트리스에서 찾았어요. 자, 보시는 그림처럼 산에서 포탄을 쏘면 포물선을 그리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 포탄을 만약에 지구 반경 밖까지 쏘게 되면 떨어지긴 하는데 땅에 닿지 않아요. 이런 형태로 계속 돌거든요. 이게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결과적으로 뉴턴이 얻은 해답은 뭐냐면 달도 추락하고 있다. 단지 땅에 닿지 않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지구와 달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 저희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뉴턴이 대단한 이유는 저런 형태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식을 만들었거든요. 물리학에 대해서 별관 힘이 없어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공식이 F=ma죠. 이게 중력, 구심력, 만유인력 할 거 없이 과학이나 물리 전체에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이 F=ma 때문에 A=v·t, V=s·t, S라는 절대적인 공간과 T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뉴턴의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흐른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질문은 간단해요. 뉴턴은 분명히 서로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왜 끌어당기냐고 물으면 그 답은 모른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지구와 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끌어당길까? 줄과 같은 연결고리도 없는데 무언가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있는 무언가에 지구와 달이 반응하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달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 빼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만 있으니 지구와 달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구와 달은 중력장이라는 바다에 빠진 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농구공하고 탁구공을 바다에서 이렇게 누르면 물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구와 달은 중력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지구가 빠진 중력장의 바다는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도 휘게 합니다. 근데 빛이 휘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빛이 휘면 같은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V=s·t, 같은 시간에 이동 거리가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아,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시면 중력장이 매우 강한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본인의 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력장의 영향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질량을 가진 우리도 서로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시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정말 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의식은 급기야 원자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게 그 유명한 물리학계의 이중슬릿 실험인데요. 저렇게 두 줄로 끄여져 있는 슬릿에다가 입자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당연히 두 줄이 생깁니다. 이건 뭐 야구공을 한 500개 던지면 뒤에 당연히 두 줄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저 두 줄에다가 파동을 던지잖아요. 파동은 두 줄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간섭 무늬가 생겨 뒤에 여러 줄이 생겨요. 그래서 전자가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하고 전자 알갱이를 쐈거든요. 근데 뒤에 여러 줄이 생기는 거예요. 어? 전자가 파동이었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전자가 파동으로 변하는 걸까? 라고 측정을 했더니 두 줄이 생깁니다. 이거 실험을 여러 번 반복을 해도 관측을 하면 두 줄이 생기고 관측하지 않으면 여러 줄이 생겨요. 야, 이거 도대체 관측을 하는데 결과값이 왜 달라질까? 그 답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실험하든 10,000번을 실험하든 전자는 관측 전에는 파동 상태로 존재하고 관측을 하면 입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결과에 아인슈타인이 정말 개빡쳐서 야, 그러면 저 달이 내가 보지 않으면 파동 상태로 존재하고 내가 보면 입자 상태로 존재하냐? 그러면 제가 보고 나는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물리학계에서 그 유명한 한마디 Shut up and calculate가 나오는 거예요. 닥치고 그냥 계산이 나라고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의 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에게 건넨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자연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대한 화학적 메커니즘을 몰라도 0도씨가 되면 엉니다. 결과적으로 눈은 내리거든요. 그래서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자물리학자 유진 위그너가 한 말이 이겁니다. 우주가 실제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측이 필요하므로 우주는 그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양자장을 붕괴시키는데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솔직히 의식만이 양자장을 붕괴시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빛도 전자를 튕기니까요. 근데 의식을 가진 생명체만이 양자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분명히 양자장을 붕괴시켜서 입자로 만듭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상에 영향을 미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 의식으로 현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종교가 되지만 질량을 가진 나는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을 가진 나는 양자장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면 과학이 돼요. 결과적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면 종교가 되고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면 과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언가를 막 떠올리면서 끌어당길 게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셔야 합니다. 질량을 가지고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반드시 시공간에 영향을 미쳐요. 저희도 질량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시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